삶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날아가는 나 행복이 가득해 내게 사랑이 가득해 주게 드리는 삶의 예배 예수님과 나의 배 강속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힘차게 잠 깨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성령님이 오셨는지 보세요. 성령님이 계신지 안 보이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한번 고백해볼까요? 자 우리 찬양할게요. 일어나서 우리 율동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어떤 거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여러분 나와서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오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오세요. 진심으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 하나님의 백성 다 나왔습니까? 좁아도 괜찮아요. 우리 서로 옆에 율동할 때 옆에 막 퍽퍽 치지만 말면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조금 앞으로 나와도 되겠다. 조금만 앞으로 나와도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여기 나온 친구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아우 아쉽죠. 선생님들 달란트 5달란트씩 주세요. 앞에 나와서 찬양한 친구들 너무 멋졌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자 이제 바이블 파티 찬양 해볼까요? 안 잊어버렸죠? 일주일 동안 까먹은 거 아니죠? 자 음악 주세요. 난 주의 VIP 와봐 성경잔치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비하지 난 주의 VIP 그 백성 모여 엎드려 경배해 모든 찬송 존귀 영광 주님께 보좌에 앉으신 앉아서 우리 집중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장난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가는 시간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내 영을 잠자고 있는 내 영을 깨워주세요. 우리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한 자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을까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합심하여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곳에 우리와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달으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간절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우리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는 정말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8월 18일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5학년 2반 김명준 어린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지은 죄들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새 친구 환영 시간입니다. 오늘 5학년 2반에 새로운 김지유 어린이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지유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우 너무 이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 축복하죠. 하시고 네. 자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기고 멋진 정무님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날이 갈수록 저에게 잘생김이 늘어난다고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초등부 표현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초등부입니다. 초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이번 주 성경 필사 본문은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성경 퀴즈가 진행됩니다.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범위는 4월부터 7월 말씀, 그리고 성경학교 말씀도 포함됩니다. 지난주에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서 지방을 대표해서 나간 친구들 중에서 대상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등인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또 전국대회에 대한 시상도 좀 이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한 시간이니까요. 하나님께 두 랩돈을 드렸던 그 아시죠? 과부처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전국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대상을 차지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 헌금 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즐거운 것만 즐기고 또 친구만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꾸 다른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약한 사단 마귀의 공격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을 텐데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가장 헌금함에 많이 넣었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다 칭찬받는 귀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손에는 작은 것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데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8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신약 6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9에서 60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다 필렸어요? 성경책은 필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생명같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 다 펴셨습니까? 자, 한번 이제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구르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아가페 찬양대의 하늘나라 어린이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와, 너무 은혜가 가득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예요. 자, 우리 비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런 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 역시 달라요. 자, 오늘 챈트를 할 건데 얼마나 또 챈트도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했는데 나 할 수 있다. 일어선. 야, 이게 일어서는 태도가 달라. 어, 기도를 열심히 했나 봐 우리 친구들이. 어, 훌륭해요 아주. 자, 다 일어났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도 반짝자, 목소리도 크게 해. 우린 할 수 있어. 성경 말씀한 소리 Let's go. 1, 2, 3, 4. 그 덤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장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자, 이제 기억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 입이 안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네.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큰 목소리로 암송 Let's go.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다 외웠다. 아멘. 박수. 우리 10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달란트가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쌓이면 굉장히 많다고요. 자,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옆에 친구 보고 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어찌 믿음이 이렇게 크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퀴즈를 목사님이 하도록 할 텐데요. 이거 물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 제목이 난 기억이 나서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손 들었어요. 또 들었어? 자, 둘이 일어나 보세요. 일어서 일어나 보세요. 자, 말씀 제목 기억 안 나? 일로 와. 보면 안 돼. 빨리. 자, 한 주간 뭐 하고 산 거야? 빨리. 지금 나와요. 나오세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나와.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다 나와. 앞으로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자, 손 들었던 사람만 나와. 이제 그만 나와요. 여기 빨리 여기까지. 자, 알았어. 일로 와. 이제 그만. 자, 뒤로 돌아. 여기 앞에 봐요. 앞에 보고. 자,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맞추면 다 선물 주고 못 맞추면 다 들어간다. 자, 하나, 둘, 셋.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알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두 개씩 가져가요. 두 개씩. 두 개씩 가져가세요. 두 개씩.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알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한 주 동안 나는 이런 것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정말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야, 들은 거야? 어, 알았어. 일로 나와 보세요. 야, 맨날 나오네. 일로 나와. 그래, 쿠루미 일로 와. 그래도 나는 맨날 나와도 좋아.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자, 이제 이름 안 해도 다 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이름 한 번만 얘기해 주자. 전혜원이요. 네, 아주 멋있습니다. 자, 뭐 했나요? 어, 지난 한 주간 거의 매일 밤마다 기도 드렸어요. 와, 뭐를 위해서 기도했지? 말씀 제목이 뭐였다 그랬어? 가장 뭐 한 것을 먼저라고? 중요한 것을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어, 예수님 하나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두 개 가져가세요. 두 개.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여기가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 친구들 수준이면 이제 다 안다. 자, 예수님 태어나신 곳 어디야? 어디야? 예루살렘 누구야 방금? 예수님 베들레헴. 예수님 어렸을 때 자라신 곳 어디지? 어디지?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 그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은 윗동네야 아랫동네야? 시작! 뭐라고? 가운데 동네라고? 자, 여기는 안 가요. 잘. 자, 윗동네야, 윗동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계셨는데, 그 중에서 다음 넘겨주세요. 보면은, 아, 전으로 한 번만. 전으로. 전으로요. 예,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가 어디게요? 사바나라고? 아, 아니야. 사해 아니라, 사해는 요 밑에 있는 거고, 모양이 봐봐. 모양이 어디랑 똑같아? 저 갈릴리 바다랑 똑같지. 그래, 맞아. 이게 원래 짠 물이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뭐라고 불렀냐면 호수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불렀을까? 바다라고도 불러. 맞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둘 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은 거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밤에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고 나서, 야, 나 아무래도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될 것 같아. 제자들아, 같이 갈래?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얘들아, 배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yes, sir 하면서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두다다다다다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배를 예수님이 타고 가자고 했으면은 배가 잘 나가고 아주 좋은 날씨에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야? 바로 이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뭐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 또 바람이 세게 불어요. 크게 불어? 세게 불어. 우리를 이거를 전문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태풍이라고도 하고 폭풍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아니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자 중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중에 전문,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 안드레, 그지? 그런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 어부였어. 자, 보세요. 어부가 폭풍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만나봤겠어? 많이 만나봤겠어? 그렇지. 그러면 폭풍이 쳤을 때 뭐부터 해야 되겠어? 물도 퍼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겠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랬는데 배가 살아나는 거야? 아니면 점점 더 가라앉아가는 거야? 아, 큰일 났어. 이제 막 물 들어오고 이제 막을 곳도 없어. 막 빵꾸도 난 것 같아. 막 물이 막 들어차기 시작해가지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다 죽는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야, 이렇게 조그만한 바가지를 쓰면 어떡하냐. 큰 바가지를 써야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푸는 걸 보이셨을까?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냐면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하셔서 배 안에 들어가서 뭐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야, 예수님은 진짜 피곤하셨나 봐. 이렇게 태풍이 부는데도 예수님 주무셨대. 근데 제자들이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안 찾다가 어떻게 하기를 시작할까요? 예수님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예수님,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는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빨리 일어나보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정말 같이 있는데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팔이 안 부러지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기가 안 걸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완벽한가?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찾아올 수 있어? 고난이 찾아, 저주? 저주.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항상 평안한 바다만 있는 건 아니야. 항상 몸만 있는 것도 아니야. 출렁출렁 거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벌 주려고 막 에이 폭풍 이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배,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다음은 그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졸골 주무시다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야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으면서 맞춰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깨어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 잘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잠잠해졌어? 더 요동쳤어? 잠잠해졌어. 다음 넘기세요. 잠잠해졌어요. 신기하게도 이 내리던 비가 다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다음 넘기세요. 그래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랬더니 정말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잔잔해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표정이 뭔가 남은 게 있는 것 같아 안 남은 것 같아? 뭔가 좀 남았어. 뭐가 남았을까? 제자들이 남았지. 그래 어떻게 할까? 제자들 바다에 던져버릴까? 아 그러면 안 되지.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셨어. 뭐라 그러시냐면은, 얘들아 다음 넘겨주세요.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어째서 두려워했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겠어요 라고 불평하니까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데, 성경 본문을 원문을 잘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째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있는데 아직도 뭐가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야 저분이 누구시기에 아직 예수님 제대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몰라.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까? 이러면서 말씀이 딱 끝나버려요. 우와! 폭풍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계셔도 폭풍은 올 수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폭풍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지만 폭풍이 있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폭풍을 만난 사람들, 내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믿는데 감기에 걸렸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병에 걸렸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뭐야 예수님 가짜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폭풍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는 제자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보자. 어부이기 때문에 폭풍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누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 찾았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폭풍을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힘으로 한번 빠져나가고 보겠다고 막 자기 힘으로 막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아주 작은 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야. 그래야 우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마음도 편안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결과도 더 잘 나왔어. 아니 예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시험에 떨어졌을지언정 내 마음은 평안하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요, 목사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흥분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시험을 보거나 학교에 전학도 초등학교를 세 군데를 다녔어요. 전학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다 서울에 있는 곳으로 전학을 다녔는데 그 전학을 갈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가 너무 무섭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적응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기도는 안 했거든. 그때 힘든 친구들을 만났어.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가서 간절히. 그랬더니 하나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고등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몸이 아플 때에도 목사님 뭐부터 했냐면 기도부터 했어.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뭐부터 했냐면 내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목사님 약도 먹거든. 근데 내 머리를 누구한테 드리냐면 아빠한테 드리대. 그러면서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약 때문에 나은 거야 기도 때문에 나은 거야? 약이랑 기도 때문에 나은 거지 둘 다. 약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 그지?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기도해서 약을 먹으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 우리는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된다는 게 생각나는 거야? 기도부터.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설교도 해봤지만 하나님 나 오늘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랑 안 하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자.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사랑의 예수님도 책망하실 때가 있어.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막 장난치고 막 엉덩이 막 긁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정결하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특히나 예배를 드릴 때는 절대로 다른 짓을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움직이질 않았어. 탁 해가지고 진짜 뻥 안 치고 움직이질 않았어. 눈을 돌리지도 않았어. 정말로.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라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한테 야 너 아직도 믿음 없냐? 라고 물어보셨잖아.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실 수 있다고. 너 믿음 있냐? 믿음 있어? 근데 그렇게 행동해?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너 믿음 있냐? 정말? 믿음 있어? 너 믿음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물어봤을 때 목사님은 속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속여 못 속여? 절대로. 야, 예수님 절대 못 속여.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폭풍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예수님부터 찾아야 돼? 예수님부터 찾아야 돼.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그럼 폭풍이 왔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바가지로 푸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동시에 뭘 하면서 해라? 기도하면서 해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혼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서 왜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내 믿음이 정말 크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우리 옆에 친구한테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자, 칭찬해 줍시다. 시작.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좋아요. 친구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자고 했어.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100% 확신해.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하면 분명히 변화가 되는 거야. 믿음이 없다고 혼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제자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 없이 행동하였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너 왜 아직도 믿음이 없니? 그렇게 교회 많이 다녔는데 왜 아직도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야 너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너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너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칭찬받는 모든 초등벌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폭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도 폭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고 예수님 찾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나의 어려움을 아뢰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시험을 보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감기약 먹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예수님도 믿음이 없으면 왜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 라고 책망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렇게 혼나는 친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너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초등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전국학예 대회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가했던 모든 친구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친구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유민이, 하율이, 은수 다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이 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이냐면요. 우리 강서교회, 강서지방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들이 많아. 거의 한 60개 이상의 교회들이 될 거예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대상 금상을 타야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국대회는 수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전교 1등들이랑 경쟁을 한 거예요. 또. 야, 그래서 상을 탄 친구들입니다. 먼저 우리 대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성경 암송 부분 초등부 대상 강서지련 강서성결교회 성명 이유민. 위에 어린이는 본회 주최 제33회 성경 암송대회에서 다른 어린이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4년 8월 16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유승동 목사,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장 손경숙 권사 대독. 박수! 우리나라 성경암송대회 1등입니다. 1등. 우리나라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 자, 상장 하율이 하겠습니다. 장려상 강서교회 초등부 이름 박하율. 위 어린이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에서 주최한 2024년 학예대회 성경암송 부문에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4년 8월 17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강서교회 교회학교장 이덕한 목사 대독.
전국에서 40등 안에 든 겁니다. 자, 상장 장려상 강서교회 초등부 이름 이은수. 위 어린이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에서 주최한 2024년 학예대회 그리기 부문에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4년 8월 17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강서교회 교회학교장 이덕한 목사 대독. 박수 해주세요. 차렷 경례 박수. 어때 부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장님이 전국 학예대회를 아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 전국에서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다 모였는데 보니까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누구나 다 유민이처럼, 은수처럼, 하율이처럼 누구나 다 정말 다 뛰어난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부장님이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 내년에도 우리 오늘 우리 성경 퀴즈대 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평상시 때 이런 내용들을 잘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걸 부장님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우리 잘해서 누구든지 내년에도 강서지방연합회에 대회에 나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잘 해보도록 해요. 할 수 있겠죠? 네. 자, 부장님께서 또 1박 2일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박수. 우리 부장님 같은 부장님이 안 계십니다. 정말 좋은 부장님이세요. 자,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반별로 모여서 성경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나면 바로 시상도 할 겁니다. 선생님들은 스케치북 나눠주시고요. 아이들 돌아가면서 한번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끝나면 점수를 바로 저에게 종합해서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세요. 네, 하세요. 자,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좋아요. 자, 준비 다 된 조는 박수 세 번 치고 손머리 위로 시작. 누가 안 됐지? 누가 안 했지? 좋아요. 좋아요. 자, 다 내리세요. 자, 목사님이 판별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 하는 거예요. 최고로 크게. 자, 판별로 함께하는 와! 좋습니다. 여러분들 4월부터 7월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여주세요. 자, 안 돼! 자, 그래도 여러분들 연습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만 믿겠다고 말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바꿀게. 그러면 바꿀게. 보여주세요. 정답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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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답을 지우생님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 보여주시고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목사님이 또 문제 낼게. 그러면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땡 나의 땡땡땡 이렇게 얘기했거든. 예수님한테 나의 땡 나의 땡땡땡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목사님 힌트를 줄게. 나의 주 나의 땡땡땡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땡땡땡이 뭐야? 시작. 나의 주 나의 땡땡땡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게 뭘까요? 자, 3 2 2 반 하나 반 하나. 자, 반 반에 반에 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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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자, 들어 주세요. 자, 봅시다. 자,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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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박수. 역시 달라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냐면 세 번 부인했어요. 이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똑같이 세 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의 아픈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1번 왜 그랬니? 2번 베드로야 죄의 삭슨 사망이란다.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4번 베드로야 회개해 구원을 받아라.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 3 2 1 들어주세요. 짜잔 짠짠짠짠 오오오오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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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좋아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되라는 것인데요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번 베드로가 되어라. 2번 증인이 되어라. 3번 어린이가 되어라. 4번 가룟유다가 되어라. 야 너무 쉽다 진짜. 그치? 자 3 2 가룟유다가 되어 1 정답 들어주세요. 좋아요. 누가 4번 쓴 친구 없죠?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보여주세요. 2번입니다. 좋아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자 무엇을 받았을까요? 1번 성령, 2번 능력, 3번 지혜, 4번 음식. 다 주시긴 하는데 예수님의 약속으로 요걸 받았습니다. 요거를 받았어요. 자, 셋, 둘, 하나, 들어 주세요. 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잠깐만. 다른 거 쓴 친구가 있나? 어,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좋아요. 5번 문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셨거든요. 무슨 행동을 하셨을까요? 1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2번 식사를 준비하시기. 막 탁탁탁탁탁. 자, 3번 아픈 곳 치료하기. 4번 발 씻어주기. 자,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셋, 둘, 하나, 들어 주세요. 이야,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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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정답 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우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땡이요, 땡땡이요, 땡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죠.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내가 곧 땡이요 땡땡이요 땡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일부러 목사님이 여기는 주소를 안 적어놨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자 3 2 1 혹시 못 적은 적 있어요? 못 적은 적? 빨리 적으세요. 빨리. 다시 한번 3 2 1 정답 들어 주세요. 보자. 야 훌륭한데.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길 진리 생명. 자, 7번 봅시다. 7번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뭘까요? 1번 나병 환자 치유, 2번 성전 청결하게 만들기, 3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4번 오병이어 기적. 회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되죠. 그 친구들끼리 되죠. 친구들끼리. 자, 3, 2, 1. 정답 들어주세요. 오! 정답은 3번입니다. 역시 달라, 역시. 자, 8번. 자, 나 주관식. 너무 쉬워. 이거는 숫자를 쓰면 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와서 너희의 몸을 보혈 하셨습니다. 모든 나병 환자가 병은 다 나았어요. 그런데 엥 명의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는데요.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적어주세요.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셋, 둘, 하나. 정답 들어 주세요. 두둔. 이야. 자, 정답 보세요. 정답은 한 명입니다. 9번. 자,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대화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아,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사마리아 여인, 2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3번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4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셋, 둘, 하나. 정답 들어 주세요. 우와. 정답 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좋아요. 10번. 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빈칸 채워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땡땡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땡땡땡땡의 자손이미로다. 우와,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하죠? 적어봅시다. 야, 성경 주소를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자, 3, 2, 1, 들어 빨리 쓰세요. 알았어. 3, 3, 2, 1, 들어주세요. 자, 봅시다. 우와, 대단해, 대단해. 우와, 뭐, 아브라함이라고? 땡, 그거 틀렸어. 자, 자, 보여주세요. 정답은? 구원 아브라함. 아브라함. 네. 안 돼요. 자, 12번. 보여주세요. 12번. 아, 11번이군요. 죄송해요. 11번.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미안해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이거면 갈 수 있어요. 이르시되 무릇 땡땡이 할 수 없는 것을 땡땡땡은 아실 수 있느니라. 자,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셋 세고 바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들어 주세요. 자, 아직 안 든 친구들 땡하기 일보 직전이야. 3, 2, 1. 들어주세요. 빨리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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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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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사람, 하나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자, 12번.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땡땡을 낚는 땡땡이 되게 하리라. 1번 사람, 낚시꾼. 2번 물고기, 어부. 3번 친구를 낚는 사기꾼. 4번
사람을 낚는 어부. 자, 왠지 3번이 좀 끌려, 그치? 어,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어, 자, 셋, 둘, 하나, 들어 주세요. 야, 진짜 3번 쓴 사람 있어? 어, 없지? 어,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좋아요. 13번.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고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우선 보고 맞다고 하겠습니다. 자, 적어보세요. 레위는 뭘 버렸을까? 레위가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 레위는 뭘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어? 물고기를 버렸어? 물고기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어? 레위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레위. 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조그만 사람이랑 비슷해요. 하는 일이. 예. 조그만 사람 있어요. 자. 나무에도 막 올라가고 싶고, 그렇죠? 네.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좀 힌트를 줬습니다. 3, 2, 4번 뭔데? 알았어. 1, 들어 주세요.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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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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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돈, 돈, 재물, 자신의 재산, 돈, 또 관직. 오, 너무 좋아. 이런 답. 돈, 또, 어, 머니, 돈, 머니, 좋아. 돈, 오케이.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정답은 세리의 자리와 돈입니다. 맞게 해주세요. 네.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겼으며 끝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진짜 제자, 가짜 제자에서 했었죠. 우리가 말씀으로. 자, 1번 가룟 유다, 2번 베드로, 3번 야고보, 4번 요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수제자 3명만 넣었습니다. 자, 셋, 둘, 하나, 들어 주세요. 뭐 요한이라고? 자, 좋아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카르니아입니다. 네, 15번.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절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써보세요. 자, 이렇게 목소리 보고 맞게 해주겠습니다. 성경학교 때도 얘기를 해줬고요. 모르드개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자, 한번 생각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반,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땡, 들어 주세요. 자, 봅시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성기, 하나님 유다인, 하나님에게 저 사람에게 저 하나님께 오케이 좋아. 자신이 믿는 거 유다 백성 하나님만 성기기, 하나님만 성기기, 하나님만 성기기,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에게 절을 해야 해서. 어, 좋아요. 자, 하나님을 향한 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맞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16번. 자,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 모르드개 유다 백성은 목숨을 걸고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죠. 그리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결단한대요. 했어요.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적어주세요.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이번엔 반에 반 안 할 거야. 1. 땡! 들어!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또 죽으면 죽으리라. 오, 죽으면, 야, 죽으면 죽으면.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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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죽으면 죽으리라. 박수! 네, 채팅해서 빨리빨리 저한테 올려주시고요. 네,
순서대로 정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총무님, 총무님, 지우쌤이 해줘도 괜찮아요. 총무님이나 다 종합을 좀 해주세요. 거기 방송팀에서 선생님들은 자기 반이 맞은 개수를 빨리 말씀해 주시고요. 저 뒤에 그러면 종합해서 먼저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문제였어요. 16문제. 아니,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우생 하지 마세요. 힘들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16개 맞았다. 손 들어. 일어, 대장만 하나 일어서. 대장만. 일어서. 자, 16개 맞은 사람 일어서서 한 명씩만 앞으로 나와. 한 명씩만 앞으로 나와. 한 명씩만. 나와, 나와, 나와. 자, 자, 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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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많어? 이렇게 많어? 이야, 대단하다.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랑 가위바위보. 자, 자, 가위, 가위바위보. 자, 자, 좋아요. 이겼죠? 하나 골라가세요. 저기에서.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가세요. 하나만. 자, 우리 다음 친구들 다시 봐. 가위 바위 보. 좋아요. 가위 또 골라. 자, 가위 가위 바위 보. 좋아요. 골라가. 가위 바위 보. 좋아요. 가위 바위 보. 좋아요. 골라가. 자, 다음 골라가세요. 자, 됐습니다. 15개 맞은 친구 손 들어. 15개. 좋아요. 좋아요. 손 들으세요. 자, 대장만 나와. 대장 대장 15개. 대장 대장 나와. 대장 나오세요. 15개. 아유, 훌륭합니다. 자, 자, 이 자랑스러운 얼굴들을 보세요. 이 멋쟁이들. 앞을 보시고요. 목사님이랑 가이, 바이, 포. 좋아요. 골라가세요. 가이, 바이, 포. 좋아요. 골라가세요. 자, 가이, 바이, 포. 자, 자, 둘이 가이, 바이, 포. 가이, 바이, 포. 뭐야? 친구야. 완전, 가이, 바이, 포. 패턴이 똑같아. 좋아. 골라가세요. 자, 골라가시고 다음. 좋습니다. 하나씩만. 자, 14개 맞았다. 지금 14개 손 들어. 14개 나와. 대장들 나와. 대장들 14개. 14개 대장들 나와. 좋아. 야, 많이 맞았다 너네. 자, 혹시 그러면 14개보다 난 못 맞았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14개보다 못 맞았어요. 나와. 너네도 나와. 너네도 나와. 한 명 나와. 한 명 나와. 자, 나와. 얼른 빨리 나와. 자, 빨리 나오세요. 자, 그러면 못 받은 친구. 아직 난 못 받았다. 없죠? 자, 목사님이랑. 준비. 일로 와. 준비. 가위바위보. 찌는 사람. 골라가. 가위바위보. 포장이 없어? 주먹. 주먹 낸 사람만 다시. 가위바위보. 자, 포장이만 둘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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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 뭐야? 커플이야? 더 골라가. 골라가. 다음. 골라가. 자, 다음. 가위바위보. 야, 주먹 낸 사람. 두 명. 주먹 낸 사람 세 명. 주먹 낸 사람 세 명끼리. 가이, 목사님 이겨라. 가이, 바이, 포. 가이, 바이, 포. 좋아요. 자, 둘이, 둘이. 자, 가이, 바이, 포. 자, 골라가. 자, 다음 골라가. 다음 골라가. 자, 둘이. 자,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뒤로 돌으세요. 뒤로 돌아요.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등 붙여. 손 들어. 자, 가이. 가이, 바이, 포. 야, 골라가세요. 자, 다음 골라가. 그거 말고, 그거 말고 큰 걸로 골라가야지. 좋아요. 여러분들 성경 퀴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같이 들어 갑시다. 기도를 해야 돼, 항상. 자, 기도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정신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자를 고르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한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맞았든 틀리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들이랑 인사하고 들어가세요.